AV-HSW10은 두 개의 키어를 제공합니다. 키어의 기본적인 원리는 아주 전통적인 비디오 기술에서 출발했습니다. 우선 키어의 주인공으로 사용될 자막을 하나 정해보겠습니다. 현대의 포토샵 기술을 알고 있는 우리는 레이어 개념을 사용해서 투명 영역으로 이렇게 자막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일반 비디오 전송 기술로는 투명 영역을 전송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디오 기술에서는 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이렇게 내가 최종 화면에 나오기를 원하는 자막 같은 내용물들 이런 것을 필 소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 말고 나머지 투명한 배경이 되기를 원하는 부분을 키 소스라고 부릅니다. 키 소스는 보통 필 소스의 나머지 부분을 검정색으로 채우고 필 소스가 들어가는 부분을 흰색으로 채워줍니다. 키 소스가 완전히 흰색이면 투명도 0%를 의미하는 거니까 필 소스의 내용이 완벽하게 보일 거고요. 키 소스가 검정에 가까울수록 더 투명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배경 영상이 더 많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검정색이 되면 필 소스는 가려지고 배경 비디오만 보이겠죠. 사용자는 이 원리를 사용해서 다양한 키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영상에서 검정색 또는 흰색만을 골라서 키 소스 채널로 만들어주고 나머지 부분을 필 소스 채널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루마 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영상의 특정 색상, 그러니까 RGB에 해당하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만을 골라서 키 소스 채널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를 필 소스 채널로 만들어주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크로마키라는 용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루마키, 크로마키는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루마키는 다양한 명암비를 표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림자 효과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크로마키는 키로 빠지게 되는 색상이 자막이나 피사체에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가끔 우리는 일기예보 같은 경우에 진행자의 스카프나 넥타이에 있는 색상이 빠져서 방송사고가 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키소스와 필소스를 따로 만들어서 스위처에서 키어로 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리니어 키라고 부르고요. 이 리니어 키어의 유일한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키 작업을 해보죠. 실제로 원리는 단순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루마 키가 되었건 크로마 키가 되었건 일단 키 채널과 필 채널로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완성된 키 소스와 필 소스가 있다고 가정하고 키 작업에 대한 기술적인 원리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키 소스와 필 소스를 멀티플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키 소스를 반전한 소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걸 배경 이미지와 멀티플 작업을 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를 컴포지팅 하면 검은색으로 처리된 부분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투명 자막이 표시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자막기 원리는 이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최근에는 NDI처럼 아예 IP 비디오 스트림으로 투명도를 포함시켜서 전송하는 방법도 있지만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자막을 전송해서 비디오에 투명 자막을 넣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직도 방송국에서 사용되 99%의 라이브 자막기는 이런 식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HSW10은 이런 키필 방식을 사용해서 키어를 적용시킬 수도 있고요. 크로마키나 PIP 등의 효과를 사용해서 키어를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키어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됩니다. 먼저 배경 이미지가 가장 아래 레이어로 깔리게 되고요. 그 위에 키1이 나타나게 되고 그 위쪽으로 키2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키1하고 키2가 겹치는 일이 생긴다면 키2가 키1의 앞쪽에 배치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키 우선순위 설정에서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키를 각각 다르게 설정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키1에는 크로마 키를 사용해서 그린 스크린 위에 있는 피사체를 뽑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키2에는 PIP 효과를 넣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와 크기, 테두리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DI 투명 자막에 대한 부분은
튜토리얼 NDI 알파 채널로 투명 자막 입력하기 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뉴의 키 설정에서 먼저 작업을 진행할 키를 골라줍니다. 우리는 먼저 키 1을 선택해야겠죠. 이제 키 타입을 선택합니다. 키 타입의 종류를 보면 루미넌스 키와 리니어 키, 크로마 키, 풀의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루미넌스 키는 키 소스가 가지고 있는 휘도 성분, 그러니까 흑백의 감도에 따라서 키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검정 배경을 가지고 색상 있는 자막이나 오브젝트를 나타나게 할 때 사용됩니다. 크로마 키는 키 소스에 있는 특정 색상을 레퍼런스로 사용해서 키 신호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보통 색의 3요소인 빨강, 녹색, 파랑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빨간색은 색 이염도가 높고 사람의 피부나 입술 등과 색 충돌이 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고요. 보통 녹색인 그린 스크린이나 파란색인 블루 스크린을 사용해서 크로마 키를 구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니어 키는 키를 입력하기 위해서 키 채널과 필 채널을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키 1의 크로마 키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키 타입에서 크로마 키를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키 1번은 크로마키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키어를 다 지원하지만 키 2번은 크로마키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크로마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키 1번에서 크로마키를 적용시켜줘야 합니다. 이렇게 크로마키를 지정하면 키 소스의 특정 색상, 그러니까 녹색이나 파란색에서부터 키 채널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필 채널로 사용해서 자막이나 피사체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크로마키에서 사용할 컬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메뉴에 크로마키에 있는 마커를 설정해야 합니다. 마커 설정은 마커 포지션과 샘플 요소, 마커의 종횡비, 레퍼런스 설정, Y 인플루언스, 반지름, 소프트 답 등의 옵션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크로마키 설정은 특정한 맞는 값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촬영 환경에 따라서 설정 값을 조정하면서 최적의 결과물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크로마키에서 자막을 작업하는 경우에는 보통 그린 스크린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자막에서 색상 쓰일 때 시인성이 좋은 파란색 기어를 사용해서 자막을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크로마키에서 마커를 사용해서 크로마키로 사용할 영역을 지정합니다. 메뉴에 크로마키 항목에서 마커 포지션을 사용하면 레퍼런스로 사용할 크로마키 배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커 포지션에 있는 X 포지션, Y 포지션, 사이즈를 이용해서 크로마키로 지정될 배경의 색상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샘플 항목을 실행하면 해당 마커에 있는 색상으로 크로마키가 설정됩니다. 한 번의 설정으로 정확한 값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지저분하게 결과물이 도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메뉴의 크로마키에 있는 다양한 옵션을 사용해서 더 정교하게 크로마키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레디우스 항목에 있는 휴와 세츄레이션을 이용해서 더 정교한 크로마키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깨끗하게 빠진 것을 보실 수 있죠. 여기에서 소프트 값을 사용하면 경계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캔슬 값은 배경의 색상이 피사체에 비쳐서 나올 경우 피사체에 있는 배경 색상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키2를 사용해서 PIP를 만드는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PIP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메뉴의 키 항목에 있는 P, In P를 선택하면 됩니다. PIP에 사용될 소스를 선택하기 위해서 먼저 HSW10의 상단에 있는 키2 버튼을 누른 다음 크로스포인트에서 지정한 소스의 순서에 따라 하단에 있는 억스 크로스포인트 버튼에서 소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억스 크로스포인트도 메인 입력에서 사용되는 크로스포인트 버튼과 똑같이 입력이 할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지정한 입력 소스의 순서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되고요. 7번부터 12번까지는 Shift 버튼을 이용해서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소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3번 소스 정도를 선택해 보도록 하죠. PIP로 사용할 키 소스를 정한 다음에는 이제 PIP의 모양을 골라주면 됩니다. PIP의 Shape 항목에 들어가면 사각형, 원, 하트, 꽃 모양, 별 모양 등의 모양을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Density 메뉴는 PIP의 투명도를 조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 하단에 있는 풀 키가 온 상태로 되어 있으면 모양과 테두리, 트림 같은 모든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고 풀 키가 오프 상태로 되어 있으면
포지션과 위치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PIP의 세부 설정으로 들어가서 테두리를 설정해봅시다. 메뉴의 키 항목에서 PIP 보더에 들어가면 테두리의 적용 여부와 두께, 소프트 값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더 항목에 있는 모드는 픽스와 밸리에이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서 픽스를 선택하면 PIP의 크기와 관계없이 테두리의 두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밸리에이블을 선택하면 PIP의 크기에 비례해서 테두리의 두께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한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면 밸리에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컬러 메뉴를 통해서 다양한 컬러를 선택해 주실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의 설정을 사용하면 우리는 키1을 사용해서 크로마키가 적용된 피사체를 삽입할 수가 있고요. 키2를 사용해서 PIP의 영상을 삽입하실 수 있습니다. HSW10의 키 옵션은 상세하면서도 유용한 옵션들로 제공되기 때문에 키를 사용할 때 매뉴얼을 참조해서 이런 다양한 옵션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